4월 초 어느 날 김밥을 먹는 정석 씨. 팀복이 있고. 촬영 전에 그래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눈 정석 씨. 잠시 촬영이 끝나고. 형님 삿바도 다 있는 거예요? 삿바라는 거야. 마, 손, 호. 야, 내가 지금 피지컬팀이야. 오, 피지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퇴 이두가 보이네. 타고 있잖아 지금. 나 힘이 없어. 형이 어떤 그런 느낌을 너가 봤을 때 어땠냐? 생각보다 위험한 운동 같아요. 아, 좀 위험하다. 보디빌딩이랑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절대 같이 할수 없는 운동이기는 해. 선우형님 씨름 잘하시나요? 저는 몰라서 결과를. 선우가 대회도 준비 중인 것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선우가 이때까지 나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잘 몰랐는데. 네. 저 몸이 좋아서 가장 운동신경도 좋고 모든 게다 좋아. 그리고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실험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살이 빠져서 그렇지. 그 보니까 대회를 205kg 해가지고 열몇 킬로 되더라고. 나도 솔직히 한 200kg 하면 12개 13개도 진짜 힘든데 그거를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힘, 밸런스, 스피드, 얼굴까지 다 같이. 대회 당일 평소 라면을 갈망했던 정석 씨. 안 땄어. 아니 면발이 드러났다 나왔다니까 구멍으로. 아니라고.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몇 개월 됐지 이거 안 먹은지는. 이건 진짜 안 먹었어. 이 맛에 대회 나가지. 이거 한번 먹을 때 이 맛있는 느낌 때문에 대회 나가는 거야. 아, 못 나가겠어 이제. 힘들어. 아. 형님 다이어트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라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아니 다이어트를 똑같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같이 했어. 시합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시합도 안 나가는데 그거를 같이 그 공감해주면서 하려고 진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빤스 입혀서 뛰어도 돼 시합. 근데 신청을 못해서 못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힘들다. 그러니까 원래 되게 징징거리는 스타일이잖아. 아, 뭐 먹고 싶다. 막 이러면 같이 나도 나도 먹고 싶다. 나도 힘들다 이러면 조용해. 그래서 내가 안 힘들려고 내가 하는 거 같지. 그렇게 평화로운 담소를 나눈 뒤 정석 씨 일행은 대회장에 도착했다. 여기 위주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제가 이제 여기다 해야 되나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PD님으로서 제일 힘드신 부분이 뭔가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솔직히 진짜 그 솔직하게 마선호를 따라다니면서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왜 꼭 나 있을 때 해야 돼요? 요새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을 많이 벌써 무서운데요? 네, 말을 너무 더듬으시더라고요. 말을 전다. 쩔었다. 그래서 편집하기가 힘들다. 네, 같이 있던 식구들이거든 회사. 그러니까요. 식구들. 옛 동료들과 허심탄회 사진을 찍어본다. 작은 김치도 놓치지 않는 정석 씨.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준비해주시고 선수 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성함 말고 선수 대기실은 촬영 협조가 어렵다고 한다. 대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2013 남아코리아 아시안 챔피언십 인스타 클래식 모델 프로전에 출전할 시험 클래스 1위 선수 440번 이경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300m 이동 다운턴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베스트 라나코리아 마지막 부서 변신 웨스터 크래시 모델 미디움 클래스 제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451번 19명 중에 탑10에 뽑힌 정석씨 가장 자신의 정면이 동료들이 정석씨에게 뜨거운 응원을 하고 있다. 탑6까지 뽑힌 정석씨 가장 자신의 정면이 6명 중 네 번째로 불린 정석 씨. 성원에 보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프로전의 출전을 리딩 패스 1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정석씨 금메달 1등 주는 거 아니야? 팬티를 여기서 벗으라고? 안 보여 아니 뭘 아 누가 보면 뭐 아, 보이진 않을 보일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보인 줄 알겠어 가려져서 안 보여 어차피 이제 집에 갈 시간 식혜가 땡겼어 다 먹는 지금은 식혜 아니면 식혜 광고 아니더라도 저 찜질방에서라도 모델을 발탁해줄 수 있잖아 자수적 싸움 이런 거 아 이 맛에 나간다 대회 이 맛에 나가지 담백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 먹었어 알았어.